오늘따 내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너무너무 추워도 STS상에 보여지는 내종목 순위를 보면 빵끝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의 제조 경기가 일제 호전을 보이고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도 곧 타결이라는 보다 정확한 헤드라인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같은 훈풍에 오늘 코스피도 많이 오른 것인데요. 2000포인트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종가는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탓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지금 집계상으로는 한 9천억가량 현물을 산 것 같습니다. 2월 들어 2월 첫째 날 어제도 한 4천억대 샀는데 오늘도 거의 9천억 정도 현물에 아주 높은 매수 강도가 결국 장중에 2000포인트 근접까지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 그리고 건설주, 은행, 증권 비롯한 금융주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종목까지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실험센터 가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증권가에 오늘 종가 놓고 어떤 시각 갖고 있는지부터 또 그것도 역시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현물 집계 보니까요. 지금 집계가 약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월 2일 현물 규모를 1조 정도 산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정말 돈 많은 외국인인데요. 여의도는 또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시각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와, 외국인이 1조를 또 쏜 하루가 됐네요. 예, 일단은 뭐 금일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 지표 호전 소식이 이어진 가운데 4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일 이평선 및 주요 저항대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1980선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금일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이 강화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해외 경기 지표의 호전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중국의 1월 제조업 지표가 기준선을 회복하면 물론 지난 간밤에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호전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지난해 연말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유럽 국채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유로존 리스크의 완화가 증시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면 지난주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후 증시의 상승 속도를 현재 억눌렀었던 것은 최근 빨라졌었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소 주춤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 글로벌 제조업 부분이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경기 둔화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더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까지 아직까지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남은 만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표의 추가 확인 요구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밤 발표될 그 중간 신규 고용 지표하고 주말 1월 고용 지표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지난주 35만 건에 비해서 지난주 37만 건,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 40만 건 이하로 좀 현재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신규 일자리 수 같은 경우에서는 12월 20만 명 증가 이어서 1월 컨센서스는 현재 15만 명을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일단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 증시는 2월 중에 2000선 돌파를 향한 움직임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그 IT를 비롯한 소재 업종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 고용이 이번 주말 보내고 나서 정말 좋아졌다라는 소식 듣고 그리스도 정말 국채교환 협상에 결국 타결이 된다면 곧바로 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많이 올라서 상승 탄력은 그럼에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2020선에서 30선까지 뭐 특별하지 않는다면 현재 기대감을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요, 일단 2000선 돌파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봤을 때는 환율, 1월 중에 들어왔었던 유럽계 자금의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율에 있어서 1100원선을 이후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00선 돌파와 함께 환율 1100원선 이후에 외국인 동향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IT하고 소재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을 좋게 보시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예, 일단은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이 가시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란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및그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함께 소재 업종의 좀더 이익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생각해서 IT, 그리고 유동성 돈 많이 풀린 인플레 얘기 나면 수혜받을 수 있는 소재, 그런 논리였군요.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코스닥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호전이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도 봄바람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또 개인 역시 매도폭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강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하루 1% 강세를 지속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28% 상승한 198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4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오늘 외국인도 사흘째 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1조 가까이 오늘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죠. 기관은 8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2,200억 원, 개인은 7,40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52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하루 강보 합권의 흐름 지속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55% 상승한 52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이 224억 원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개인은 306억 원, 외국인은 8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호재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하락했죠. 장 초반부터 1,120원 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오늘 추격 매도가 줄어들고 또 저점 매수도 따라붙으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90전 하락한 1,118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은행과 금융업, 건설과 화학업 등이 강세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해외발 호재에 나흘 만에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0.09% 상승하면서 108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LG화학도 5.93% 오늘 강세 보이면서 41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포스코도 1.58% 상승하면서 41만 8500원에 거래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신한지주도 2%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45,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KB금융 역시 2.97% 상승하면서 오늘 4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2% 강세 보였습니다. 17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까지 3차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소식에 증권사 호평을 받으면서 사흘째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0.4% 약세 보이면서 37,65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CJ오쇼핑은 0.51% 강세 보이면서 27만 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ICT 역시 3.15% 오늘 상승하면서 9,1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만 2,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동서 역시 1.07% 오늘 상승하면서 3만 3,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중국과 유로존 또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은행과 금융업종이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금융이 6.42% 강세 보이면서 11,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신한지주도 2% 강세 보였죠. 기업은행 역시 5.91% 오늘 상승하면서 13,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오늘 하루 강세 보였죠. 기관과 외국인이 건설주들을
사들이면서 강세를 견인했는데요. 대림산업 5.73% 강세 보이면서 12만 원에, 현대건설 역시 5.33% 상승하면서 7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LG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가 오늘 동반 상승했죠. 올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덕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G가 6% 상승하면서 7만 5,500원에, LG전자 역시 7.35% 강세 보이면서 오늘 9만 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도 5.93% 상승했고요. LG텔레콤 역시 3.79% 강세 보이면서 오늘 6,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항공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또 유가가 안정되면서 수혜주로 꼽히는 항공여행주가 오늘 강세 보였죠. 대한항공 6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4.25% 오늘 56,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5.17% 상승하면서 8,1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유투어도 6% 가까이 강세 보이면서 오늘 1,2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그동안 설립을 준비했던 기부재단이 베일을 벗는다는 소식에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했고요. 잘만테크도 상한가 가까이 오늘 오르면서 3,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솔고바이오도 11% 상승했네요. 반면에 문재인 테마주는 안철수 테마주가 상승한 반사효과로 상승세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바른손 5% 상승하면서 6,23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S&T 모터스는 14% 넘게 빠지면서 94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2월 두 번째 거래일 날 현물을 1조 가까이 산 날입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는지 미리 한번 대비책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타학의 홍의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준비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이슈 크게 세 가지군요. 2월 대세 상승이 시작인지 2월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매수 해도 되는지 시장이 급등을 하는데 가긴 가야 될 것 같죠. 세 번째는 LG그룹주의 반격,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특별히 많이들 관심 가지실 LG그룹주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네, 1월달 정말 돈의 힘, 유동성장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12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2월 들어서도 멈추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2월달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오늘처럼만 사준다면 못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 뭐 오늘도 거의 1조 가까이 사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수급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2009년 1월달 혹은 이제 QE1이나 2가 실행됐을 때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단, 다수의 의견은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밸류에이션 그 키 맞추기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이게 지금 그 특히 요 며칠간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유동성 장세 초기 국면일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그 가장 제가 그렇게 조금 그 제가 저번 주보다 보수적인 어떤 그 자대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계 자금의 주체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미국계 자금이 주로 보통 들어왔었거든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보면은 유럽계 자금 특히 영국계 자금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유럽계 자금이 이렇게 매수 가담 하는 걸로 봐서는 1월 달이었죠. 그 LTRO라고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 5천억 유로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서 양적 완화 정책과 같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대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LTRO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실시하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도 한 4,900억 유로 쐈었는데 2월 달 말에 한 번 더 2차로 그렇죠. 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돈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간밤에 또 이렇게 오늘 많이 외국인들이 산 이유를 보면은 지표도 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지표도 이제 그 수급상으로 좋아진 부분 역시 그 지표가 좋아지니까 또 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QE3에 대한 얘기 제가 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자막을 좀 생략하고 그 PMI 지수라고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 그 글로벌 다른 나라들, 중국, 미국, 우리나라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뭐 PMI라는 지수 지금 표가 나오고 있나요?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PMI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매월 초에 ISM 제조업 지수라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제 뭐 어떻게 회사에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 6개월 내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중국, 유로존, 영국 제가 4개만 제가 직접 좀 지수를 써봤는데 그50 이하면은 앞으로 나빠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거고요. 50 이상이면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은 건데 일단 미국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일단 1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54까지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 가장 덜하죠. 50.3에서 50.5. 그래서 긴축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또 낮게 나오는 게 오히려 또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글로벌에서 안 좋다고 하는데 46.9에서 48.8. 물론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유로존 내에서도 그 유로존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는 오히려 플러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좀 좋게 되면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투자처로서 신흥국 같은 경우 선진국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모멘텀이 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들이 지금 뭐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신흥국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유동성 장세를 말하는 어떤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돈이 풀려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2월 말에는 더 들어올 여지까지 있고 그렇게 좀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나가게 급급했던 유럽계 자금까지 산다라고 해서 지금 뷰가 조금 더 지난주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 오신 김주선 대리님이신데 그러면 2월은 대세 상승의 초기 유동성 랠리의 진짜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2000포인트는 뭐곧 가겠네요. 일단 저점을 높이면서 2000포인트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번 주하고 바뀐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리스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좀 좋은 발언이 나왔죠. 시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탈리아 국채 2월 초하고 말입니다. 근데 잘 스무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2월 달에 2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홍의진 팀장님의 2월장 보는 시각 비슷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월 초에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면 중반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예상하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달 기준에서 봤을 때 보통 그러니까 그 달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달이 그러니까 월 초에 약하고 월 중반도 약한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밑꼬리가 달린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월 초부터 계속해서 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좋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2000포인트까지는 뭐 1%도 채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는 그래갖고 수익률이 뭐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은 큰 그림에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인 건 맞지만은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확인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줄여가시는 전략이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1월 효과라는 얘기가 있지만 1월 효과의 그 수혜는 고스란히 코스피 쪽에서 누린 것 같습니다. 7% 넘게 포인트로 하면 120포인트 넘게 오른 1월장이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미미했고 오늘 이제 겨우겨우 520을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네. 아까 그래서 이제 대형주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곧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뭐 신규 매수 할수 있는지 또 대형주, 중소형주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 관점이니까 모든 투자자분들 일반화시켜서 전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개인들마다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투자 자금마다 예, 그 전략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일단은 현재 시점, 그러니까 대형주라는 것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IT 업종, 그러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IT 물론 LG전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지금 고평가 상대인 거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렴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IT 업종, 특히 이제 뭐 LG 관련 그룹주는 좀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좋아진다라면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불안한 시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세가 최근에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단은 조금 의심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는 뭐 대형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장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올라온 만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하시고요. 굳이 여기서 관심을 있게 보실 업종을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에 잘 못 올랐던,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오른 부분이 아니죠. 덜 떨어지고 빨리 지금 회복을 했던 유통업종,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일단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1월달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7조 원에 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악화돼서 프로그램이 빠져나간다라면은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급락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옵션 만기 이후에 대한 시장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옵션 만기 때까지는 물론 시장이 뭐 좋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서 위험 관리에 좀 힘쓰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선 서서히 지금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뿐만 아니고 대형주에서도 중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지금 흐름이 좀 자금 이동이 조금 이동되는 것 좀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도 오늘 간 부분도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이제 서서히 코스피 쪽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증거물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 오늘 상한가 간 부분인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 바닥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 않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 최근에 그런 흐름을 보인 다음에 급등이 좀 나와주었고요. 뭐 휴켐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겠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바닥 시그널이 나와준 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코스닥 종목 중에 뭐 CJ E&M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대형주기 때문에 먼저 지금 다른 종목보다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 중에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 현재 그쪽으로 조금 매기를 쫄리는 쪽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는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많이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좀 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실적 우량주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가운데서는 대형주보다 역시 중소형주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바닥권에 있다면 네, 대형주는 괜찮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2000포인트 간다고 하더라도 1%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오를 상승 수익률보다는 밑에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올라와서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익률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포스코 ICT라든지 STS 반도체, 그 다음에 ICT, 뭐 게임빌, 뭐 휴캠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뭐 세방전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수급도 상당히 좀 좋고 아직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들 종목 쪽으로도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급등한 대형주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 대상에서 조금 빼는 쪽으로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LG 그룹주의 반격이 이번 주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있었는데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LG그룹 명성에 맞지 않게 굉장히 고생을 한 1년 정도 뭐 LG그룹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굉장히 바닥치고 또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또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또 짚어드릴 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LG 제가 지금 차트가 혹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LG 화학하고 그 LG 전자 두 개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지금 신고가죠. 그 지금 저번 이제 금융위기, 작년 8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지금 거의 갭상승을 오늘 하면서 오늘 굉장히 신고점을 깼고 201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거래도 지금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거기다 LG 지금 그 제가 전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LG 사실 LG 그룹주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인데 LG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오늘 갭상승하면서 그 거의 작년에 이제 유럽 위기 이후에 그 고가를 다시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네. 사실 유럽 재정위기 이런 거, 뭐, 외부 변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종목이 떨어졌었죠. 그런 거 제외하고 LG는 더 빠졌고, 다른 거에 비해서 못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그 핵심은 사실 LG 화학의 이제 중국 긴축에 대한 부분이랑 LG 전자, 뭐, 핸드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LG 전자 핸드폰 쓰고 있는데, 그, 굉장히, 한창 이제 갤럭시 S랑 아이폰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왜 그걸 사셨어요? 그렇죠. 제가 실수를 한 거였죠,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비방같이 들리실까봐 제가,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MC 사업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LG전자 안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핸드폰 사업부인데, 이 부분 때문에 그 LG전자 오너까지 이제 다시 바뀌는 그런 순환을 겪기도 했었죠. 근데 7분기 만에 MC 사업부가 와,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거의 2년 예, 만에. 그렇죠. 한 200억, 230억 정도 나왔나요? 근데, 다만 내역을 보면은 조금 그 웃음이 나긴 합니다. 13조 정도 팔았는데 그 200억의 이익이 났으니까요. 그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었지만은 돈을 벌었다는 거 일단 의미 부여를 하면서 7분기 만에 LTE란 말 최근에 광고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롱텀 에볼루션이라 그래서 예전에 나온 것보다 12배 이상 빠른 그런 단말기가 런칭이 되고 있고 향후에 LG 그룹에서 이 부분 이제 정말 그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으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지인들 좀 여쭤보니까. 근데 이제 피처폰, 예전에 쓰던 피처폰 물량 감축하면서 이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올 것 같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 LTE가 이제 2월부터 판매가 되는데 현재 이거에 대한 경쟁 모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무조건 지금보다는 훨씬 더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가는 이렇게 안 좋다가 이제 좋아질 기대감이, 좋아질 부분이 굉장히 예상되는 그런 그 주식들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말고도 뭐 냉장고나 세탁기, 그리고 3D TV. 요즘에 굉장히 뭐 3D TV 핫한 아이템 아닙니까? 근데 그 MS1이 LG전자 올해 25%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LG 그룹주의 반격이 저는 예, 아니오로 답해야 된다면 반격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하지만 LG전자가 또 최근에 급하게 오르면서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조금은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주식들을 봤을 때 항상 PER이나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PBR이 좀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 때 PBR이 1.3배였거든요. 그때 빠졌을 때가. 근데 1.3배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절대 가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비싸죠. 가파르게 너무 떨어졌었죠, 사실은. 너무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치, 청산 가치 감안해 보면은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격은 그럼 지속될 텐데 지금 사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LG 그룹주. 저는 일단 당연히 이렇게 차트가 이격이 그 벌어지면서 올라가면 무서울 수밖에 없지만은 충분히 바른 단가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분할 매수 혹은 이제 뭐 소폭 조정,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갭 메우는 정도라고 해도 뭐 8만 원 후반대 정도는 7, 8천 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많은 조정을 기다리다가 또못 잡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감한 매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 LG 그룹주 가운데 어떤 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우리 김주선 대리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가격 얘기가 그때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그룹주의 반격 여부까지, 지속 여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하는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르는데 오르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방송 전에 잠깐 언급하신 김주선 대리님,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전략 좀 짜주시죠. 아시다시피 제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감정이 들어가지만은 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팩트를 놓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들이 빠르게 좀 성사가 되는 부분 때문에 제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되면서 좀 주식을 빠르게 완전히 채워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 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PMI 지표 글로벌 PMI 지금 7개월째 최대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 추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이었죠. 오바마 대통령께서 주택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는데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봤냐 하면은 Q3에 대한 부분을 전 봤거든요. 그 이제 만약에 미국이 지금 지표는 어쨌든 연말 효과 때문에 좀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밀리면은 충분히 부양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 있다. Q3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라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스 채무 협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날짜 2월 13일 날 채권자들 채무 조정 선언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저점 높이면서 물론 그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프로그램 부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장이 조정받으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외국인이 그저께인가요? 하루 좀 매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1월 30일 날. 예. 그때 개인들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 떨어지더라도 저가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향을 조금 그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2000 돌파는 2월 안에 한번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그 공격적인 뭐 공격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막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을 거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그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보다는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는 또 꼭 한번 밟아볼 2월이기 때문에 예. 조정 시 매수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님 전략이었고요. 홍의진 팀장님도 앞서 다음 주 네. 이 시간 저희가 또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네. 옵션 만기 걱정도 하셨고 많이 오른 대형주에도 약간 의심의 눈길을 보내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강도 좋을 때 지켜야 되는 것 같지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좋을 때 리스크에 대한 대비 를 해놓고 나서 조정을 맞는 것이 수익을 좀 지키는 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좋을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뭐 종목 진단할 때도 그때도 이제 보면은 매수 가격이나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경우가 많죠. 이제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마냥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매수를 보자면 외국인들이 올해만 지금 매수한 순매수금액 현물에서 7조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8월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판 금액보다 더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로 지속하는 한 지수는 계속해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 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찍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시장의 수급을 다시 바라보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내일장 전략 같은 경우는요. 신규 매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포지션 분석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베이시스가 호전될 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개일제 약정이 같이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콜옵션에 대해서 5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 콜 매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60억 정도 순매수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선물 옵션 지금 누적 포지션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265포인트 밑으로 수익 나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지금 손실 나는 구조고요. 10일 누적이 이 상태고 오늘만 지금 그러니까 당일만 보시면은 257.5 밑으로는 수익 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서히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외국인이 수익 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부분에 좀 맞춰서 좀 같이 지금 행동을 해보자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은
대형주 비중이 100%이신 분들 아니면 뭐 50%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절반 축소를 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1850 정도에서 대형주 매집을 하자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금의 흐름 있기 전에 좀 자금의 흐름이 있기 전에 먼저 좀 행동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지금 현재 시장 좋긴 하지만은 현금을 항상 20%에서 30% 정도 확보해 놓고 나서 그것이 일종의 보험이다라고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는 구간이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의진 팀장님 전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엔 김주선 대리님의 관심 종목 뭘지 제가 다 궁금합니다. LG그룹주 요즘 다들 좋아서요. 어떤 종목이 예. 관심 종목인가요?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LG전자 뭐 이미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뭐 회사에 대한 얘기 뭐 아까 사업부나 이런 거 생략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면이 제가 앞에서 그 경기 PMI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는 사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이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국면이 마치 2009년 초반 혹은 이제 Q1하고 2 그 국면하고 비슷한데 경기하고 주가가 이제 불일치 될 때는 주도 업종 지위가 항상 IT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중에 찾다가 특히 LG전자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 그 여력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격은 그 10만 원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매수가는 금일 종가에서 조금 조정 받으면은 뭐 8만 원 중반까지도 조정 받으면은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기 때 PBR 그러니까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1.3배 정도 했을 때 10만 원 정도가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10만 원 선에서 만약에 지금 뭐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 LG전자 오늘도 지금 주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거든요. 기관도 네. 물론 많이 샀습니다. 같이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 좀 급등이 아쉽긴 한데 안 그래도 아까 너무 급등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사드린 분들도 사실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못 사드린 분들도 내일 아침이나 이럴 때 조금 조정을 받거나 혹은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미리 사셔도 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네. 중요한 매수가가 84,000원 어제 한 종가부터 오늘 종가까지 사이에 분할 매수. 예예. 예. 일단 오늘 종가에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분할 매수 네. 관점에서 할 수 있고 내일까지 보시면은 내일도 크게는 많이 안 빠질 것 같거든요. 예. 내일 아침 정도에 잠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LG전자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 10만 원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관심 종목이었고요. 홍의진 팀장님은 중소형주가 확실한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인지요? 예, IT 이제 일종의 좀 장비 업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 중에 뭐 레이저 장비 부분이 좀 들어가는 그 장비를 좀 생산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95%죠. 거의 독점적으로 예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 성장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D램이라든지 NAND 특히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현재로서 추가적인 악화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대형주 자금 쏠림화 현상이 좀 마무리되고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면요 큰 틀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W자 패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라는 것이 일단은 지지선이 확실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주봉상 지금 W자 패턴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60주선에 대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지지선이 잘 지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때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매수 가격이 25,50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도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봉상 지금 패턴을 봐도 더 이상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지 않고
적은 거래량, 적은 거래량으로도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은 급등할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3만 원까지만 좀 1차적으로 좀 3만 원까지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저점이겠죠. 전저점 라인. 전저점 라인이 한 2만 3천원 구간까지, 2만 3천원 구간까지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리스크가 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만 좀 염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바닥인데 올 2분기 정도에서부터 이익 회복 기대감 나오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전 고점 부근까지 3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LG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언급하신 김주선 대리님, 기존 포트폴리오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기존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을까? YG1, 코롱인더, 성진지오텍, 베이직하우스, 삼성전자 모두 10%의 비중으로 종목 5개였군요. 현금은 딱 절반이었고요. 누적 순위를 보면서 AS를 받겠는데 삼성전자 지난주 비중 줄였었는데 110만 원 위에서 잘 줄였다 싶기도 합니다. 소송 얘기도 있었죠. 성진지오텍은 조금 수익률이 비슷한 듯하고요. 베이직하우스가 드디어 거의 목표가에 왔는데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 불러주셨습니다. 코롱인더도 많이 올라왔어요. 수익률이 20% 넘고 YG1도 조금 더 회복이 됐네요. 25% 넘는 수익률. 베이직하우스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 그래도 베이직하우스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켜놓고 있었는데요. 그 2만 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언제 올라갔나 할 정도로 조금 조금씩 와서 드디어 목표가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급등하거나 하면은 안철수 연구소 같은 주식 두 배 가도 그 두 배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한번 급등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팔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일단 2만 500원 수준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제가 포트는 5개 항상 이내에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 만약에 혹시나 위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2만 500원 혹은 2만 1000원을 뚫고 바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굉장히 저항대를 좀 받아서 매물 소화 과정이 또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2000원 선이 갈수록 좀 힘들고 한번 또 떨어졌다가 저항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단 작은 종목부터 했으니까 작은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진지오텍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박스권 상단 하단이 지지선을 확실히 좀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일단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는 소외받고 있지만은 포트에 지금 뭐 온통 이렇게 한 종류의 종목만 넣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홍 팀장님하고 오늘은 좀 의견이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포트에서 굳이 바로 제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YG1이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격대에서 오히려 지금 신규진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다시 새로 들어가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예. 계속 이게 지금 제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꺾일 종목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중국 모멘텀하고 기계 쪽 모멘텀 분명히 다시 오게 되면은 전고점 트라이 혹은 그 위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신규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16,000원 초반 정도면 충분히 신규로도 사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더 이상 110만원에서 좀 밀려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장을 지금 일단 저점 높이면서 2월달 안에는 2000에 한번 올라갔다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일단 10% 정도는 그 정도 선에 올라가면은 처리해보는 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롱인더. 이것도 장기 보유 종목이고 계단식으로 이제 뭐 급등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또 장이 또 받쳐주고 지금 뭐 한동안 계속 그 소송 이슈 때문에 기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만 5천 원대하고 그 이상도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홀딩을 말씀드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수급, 저번에도 계속 제가 유지하면서 수급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급이 이상이 있으면 제가 계속 중간에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은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빼고는 충분히 계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투신 쪽 계속 들어오죠. 충분히 이 특히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롱텀 자금들이 많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고요. 해서
뭐 코롱 인더는 이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좀 두면은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9월 급락했을 때 이전 가격인 9만 원까지 코롱 인더를 우리 김주선 대리인 보고 계십니다. 호이진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 역시 같은 방식으로 AS 받아볼까요? 자, 이수화학과 태광, 오스템 임플란트, 이녹스, LG상사. LG상사, 요즘은 LG자 들어있으면 다 수익이 좋아서요. 수익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수가 많아서 저희가 두 판에 나뉘어서 여기까지만 확인해보면 충분하겠군요. 일단 이녹스, 태광, 뭐 이수화학 다들 수익이 너무너무 개선이 많이 됐네요. 일주일 동안. 지금 이녹스는 거의 뭐 신고가, 태광도 박스권 넘었고 LG상사도 박스권에 완전 훌쩍 또 탈피를 하는 모습. 거의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빼고 일주일간 네. 급격히 좋아져서 일단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약간 예상보다 상당히 좀 탄력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테마라든지 현재 지금 중소형주도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IT나 기타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좀 소외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은 나오지만 매수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2,500원 구간이겠죠. 12,500원에 대한 이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성질이 바뀐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먼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간다고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는 그런 투자 전략은 취하지 않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제가 기다리면 일단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오르니까 그 안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요즘에는 뭐 언론에서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그러니까 피팅 업체의 흐름이 가장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3만 원까지도 일단은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손절가를 이탈하긴 했지만은 매도하지 않고 일단은 홀딩 보유하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 대응 능력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경험에서 좀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 앞에 보이는 시세에만 좀 관심을 갖죠. 근데 이제 정확히 좀 파헤쳐 보시면은 대응 전략을 좀 확실하게 좀 짜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전고점 지금 돌파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 테스트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18,000원까지는. 근데 이제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를 18,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일단은 18,500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흐름이 좀 더 개선이 되면은 일단은 뭐 손절가도 좀 상향할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점유율이 좋기 때문에 시장 상승 시 가장 큰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후에 가장 큰 탄력을 좀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40일선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니까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38,000원까지 예,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아무래도 지금 합성세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탁기라는 가전제품을 새로 사면은 그 안에 지금 빨래를 할 수 있는 게 합성세제겠죠. 그러면은 수요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언급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상사는 유일하게 좀 대형주다라고 좀 언급드리면서 2주 정도 됐나요? 좀 편입을 시켰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Q3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손해보는 게 상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에서도 LG상사가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제가 63,000원까지는 좀 설정을 해보겠다.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하고요. 49,000원을 일단은 손절가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종목 모두 홀딩 AS였습니다. 이제 김주선 대리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2% 정도 수익 보고 베이직 하우스가 빠진 자리 LG전자가 보라색으로 20% 들어가네요. 현금이 40%로 소폭 줄어들게 됩니다. 종목수는 여전히 5개고요. 자, LG전자는 금일 종가에서부터 어제 종가 사이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불러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8만 원. 나머지 종목 모두 다 홀딩입니다.
자, 코로인더도 수급 좋다는 AS 들어봤었고 홍의진 팀장님은 모든 기존 종목들 끌고 가고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하신 종목이 바로 이오테크닉스 15%입니다. 지금 11시 방향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때문에 현금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포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표가에 왔거든요. 일단은 목표가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상향할지 여부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홀딩, 이오테크닉스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이니만큼 가격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심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GS건설 실적 나왔네요. 코스피 2000포인트 바짝 다가섰습니다. 내일 볼 수 있으려나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